서울 중구에서는 2023년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던 S&P 사업이 있습니다. 약 4,5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현재 이 사업이 전면 재수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 공감대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비판 속에 수억 원의 매몰 비용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이 S&P 사업이 무엇인지 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김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중구청사가 자리하고 있는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서울 메이커스파크 S&P 사업은 2023년 올해에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입주까지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중구청장은 바뀌었고 사업이 좌초되면서 전면 재수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50년 된 노후청사인 중구청사는 현재 충무아트센터 자리로 옮겨 구청과 구의회, 약 3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행정복합청사로 조성하고 중구청사 부지에는 지하 6층, 지상 29층 규모의 S&P, 서울 메이커스 파크를 세워 충무아트센터와 34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인쇄 제조업 지원시설을 넣겠다는 것이 민선 7기 서양호 구청장이 내건 S&P 사업의 핵심이었습니다. 2021년 있었던 착수 보고식엔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참석하며 이 원대한 계획을 지지했고 구청에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민세스마트앵커와 서울 메이커스파크는 을지로 일대 집적된 5천 개소의 인쇄업과 함께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인쇄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사양 산업으로 치부되고 있는 시부되어 육성과 지원에서 소외된 지금의 인쇄산업을 독일과 일본처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도심에 걸맞는 도심형 산업 모델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S&P와 행정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토지비를 제외하고 약 4천억 원. 사업 시행 대행사인 SH와 LH가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중구는 30년간 운영 수익을 만들어 상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민선 8기 김길성 구청장 취임 후 열린 구정질문 자리에선 S&P 사업에 대한 여야의 극명한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구청장의 의지대로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수탁기관과 계약한 30년 동안 상환해야 될 돈은 사업시행자 예측치에 미달할 경우에 그 예산을 투입하면서 선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위험 부담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구민들의 공론화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S&P 사업 필요 예산은 초기 4천억 원에서 6,300억 원으로 30% 가까이 증가한 상황. 충분한 주민 공감대 없이 급하게 추진됐다는 비판 속 사실상 사업은 전면 재수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메이커스파크 사업은 구청사 이전 필요성의 명분 부족, 지어진 지 20년도 안 된 충무아트홀 철거에 대한 타당성 결여, 위탁개발 사업 구조에 따른 구재정 위험 부담 등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소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심부 인쇄산업 전체를 전제로 시작한 본 사업들은 계획 수정에 불가피합니다. 그간 예비 타당성 조사와 설계 기획 등 사업성 검토 용역에 투입된 예산은 약 10억 원.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는 대규모 정책 사업 앞에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에 대한 걱정도 함께합니다. 서울 메이커스파크와 행정복합청사 사업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도심 특화 발전 계획 용역, 중앙 투자 심사 등으로 투입된 비용이 매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구의 재정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금액의 매몰 비용이 여러 건 생긴다는 것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중구는 전면 백지화를 확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정부와 서울시의 개발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이견 속 무너져버린 S&P 사업. 정권이 바뀌면 사업도 뒤집히고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좌초된 정책의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